고의 원인을 잘 파악하라. 자신에게 찾아온 괴로움의 원인을 모르면 괴로움을 멈추는 방법도 찾기 힘들고 마음의 행복도 얻기 힘들다. 주말마다 절에 기도하러 오시는 한 보살님이 있습니다. 남편을 지방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난 뒤 중학생인 아들, 딸을 홀로 키우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. 당시만 해도 외국의 아이들을 유학까지 보낼 정도로 유산이 넉넉했지만 지금은 생활이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. 지금은 아이들이 유학을 마친 뒤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학원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동안 아이들의 유학 뒷바라지도 힘들었는데 앞으로도 아이들이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보니 어느덧 50 중반의 나이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재혼에 대해 깊이 생각했지만 죽은 남편을 도무지 잊을 수가 없고 아이들이 원치 않을 것 같아서 이내 포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. 지금은 아이들조차 제 인연들을 찾은 마당에 혼자가 된 것 같아서 무척 쓸쓸하다고 합니다. 나는 그 보살님의 말을 듣고 조언해 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어쩌면 그 보살님은 괴로움을 스스로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.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자신의 길로 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일입니다.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. 보살님이 자기를 제대로 찾으려면 지금이라도 장성한 아이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. 그러지도 못하면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더구나 남편이 죽은 지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고의 원인을 스스로 만드는 일입니다. 죽은 남편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. 인생은 깁니다.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자신에게 맞는 행복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. 수타니 파타의 대품에 보면 고를 모르고 또 고의 원인을 모르며 고를 남김없이 없애는 방법과 고를 그치게 하는 길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도 구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. 그렇기에 고라는 것은 고와 연기하여 또 다른 고를 만듭니다. 반대로 행복은 행복과 연기하여 더 큰 행복을 만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.